좋은 날이니까 이쯤에서 특별히 넘어가주는 줄 알아. 고맙게 생각해. 사모님. 아우, 죄송해요. 오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걸. 어쩌죠? 애들 아빠가 함께 밥 먹자고 왔다네요. 다음에 꼭 초대할게요. 오늘 의상 너무너무 멋있어요. 안녕하십니까. 축하드립니다. 이영균이라고 합니다. 제 남자친구예요. 아, 그래? 반가워요. 아, 그 전화번. 아, 예, 근데 어디서 이렇게 꼬랑내가. 오, 이 준수한 청년은 누구? 안녕하십니까. 이영균이라고 합니다. 아, 우리 은채 친구? 뭘 이런 걸 해. 고마워요. 말 많이 들었어요.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건데 그때 놀러 와요. 오늘은 영 정신이 없네. 엄마, 아빠, 이거 일부러 이럴 거 같지? 말했잖아 다. 갑자기 하수도가. 그런다고 이런 꼴로 와? 이런 꼴? 그래, 내가 사흘 전부터 말했잖아. 오늘 정식으로 인사드리자고. 근데 대체 왜 이랬어? 창피하게 이게 뭐야? 그래, 미안하다 창피하게 해서. 이런 꼴로 와서 몹시 미안하구나, 됐지? 그게 그렇게도 안 입고 왔어? 내가 그 대단한 자존심 또 상하게 한 거야? 너무한다 진짜 오빠. 오빠는 내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상관없어. 윤은채, 나라고 오늘 이 자리 쉽게 온 줄 알아? 이렇게 우리 식구 만나는 거 싫었으면 아예 오지 말든가! 꼭 이렇게 튀는 거 아였어? 내가 그거 얼마나 신경 써서 골랐는데 마음도 모르고 그냥 가면 어떡해. 은채는 어디서 그런 냄새나는 남자애를. 아유 진짜. 저희는 무슨 전화를 저리 오래 받아? 아, 저 유 원장님, 저희가 하루 이틀 같이 한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? 유 원장님, 유 원장님. 말해봐요, 뭐니? 유 원장님께서. 최 원장? 무슨 일인데요?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네. 어떻게 바꿔요?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요. 연수원 수주에 문제 생겼나 봅니다. 그럼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예요? 그런 거예요?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. 지금 어디 계세요? 최 위원장님. 어딘지는 말 안 해. 그냥 지방 출장. 지방 출장은 무슨 회기 중인데. 아니 뭐야? 뭔 일이야? 음식점은 예약이 안 돼 있대? 아 참 사도는. 들어가자. 김 부장 타. 여보, 아가씨랑 먼저 가요. 가자. 네.